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YG 요클럽 윤종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YG 요요 유튜브 말고도 여러 가지 요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YG 요요 유튜브 말고도 기술 강좌 사이트를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요요만 검색하면, 자, 보통은 키워드가 이런 식이에요. YOYO 튜토리얼. 네, 이렇게 들어가면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최상단에 제일 유명한, 이게 미스터 마티오라고 불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에 영상도 굉장히 좋고요, 기술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요트릭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는 요요네이션. 이건 조금 나온 지 꽤 된 사이트죠. 저 쭉 내려가다 보면, 오, 근데 지금 독보적인 채널이 미스터 마티오가 거의 독보적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먼저 제일 최상단에 나와 있는 미스터 마티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들이 나와 있고요. 썸네일에 해당 기술의 이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지사이토 미스트 테크 콤보.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술 중에 신지사이토 튜토리얼 트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해당 기술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인지 선수가 하는 기술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채널의 장점은 굉장히 알기 쉽게 나와 있어요. 검은 천막에 딱 손만 나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파볼게요, 실제로. 이게 진행을 할 때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느린 샷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로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제가. 아, 넘겨서 샥. 아, 내 눈! 또 유명한 선수들의 기술들을 이제 알기 쉽게 잘 파가지고 튜토리얼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채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추천 채널 미스터 마티오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채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릭스. 네, 요트릭스, 대망의 요트릭스입니다. 요트릭스 채널의 구독자 수 보이시나요? 네, 요트릭스 채널 구독자 수가 22만 명입니다. 거의 YG 채널의 10배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이 채널의 특징은 동영상 목록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론트 스타일 스피드 콤보는 어떤 게 있을까? 막 이런 식이에요. 잭 루비노 선수의 오프스틴 강좌. 유명한 선수들을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강습 튜토리얼로 올려놓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요트릭스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좋으실 수도 있는데, 배경 화면이 무조건 파란색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무조건 파란색이에요. 뭐 눈에는 좋습니다. 그렇게 막 눈이 아픈 그런 밝기는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들이 기술에 욕심이 많다면 다른 채널들도 한번 여러 가지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채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대망의 칼리브의 케빈 튜토리얼입니다. 이 채널의 특징은요, 쉬운 기술이 없어요. 케빈 튜토리얼에는 슬랙을 이용한 이제 그런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유키 스펜서의 트릭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넣고 잡고. 에이! 케빈 튜토리얼 채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개설된 채널인데요, 메이브 트릭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브 트릭은요, 타케시 마츠우라 선수의 개인 튜토리얼 채널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이브 트릭.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썸네일 같은 경우도 글자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요. 글자로밖에 안 이루어진 거는 보통 뭐 교과서도 그렇고 그림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자, 아무튼 볼륨 9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브 트릭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렇게 어려운 거냐. 오프닝부터 어렵네. 잠깐만. 노래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트릭은 밝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핸드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판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왔고. 에이, 못 맞췄지롱. 자, 메이브 트릭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가지고 트릭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요요 튜토리얼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YJ 요요 트릭 튜토리얼 말고도 다른 기술 강좌는 또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한번 채널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화이팅!